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BTS의 멤버 중에 정국 씨가 세븐이라는 곡을 냈는데 너무 좋아요. 저 들어봤는데 리듬도 아주 좋고 핫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1억 뷰. 그래서 또 정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는 BTS의 막내의 멤버이면서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래퍼도 맡고 있고요. 그룹 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뮤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솔로곡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처음 데뷔했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죠. 97년생 26살이 됐죠. 정말 그 팬으로서 멤버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쭉 지켜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성장한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를 월드컵 공식 OST의 멤버로도 참여를 해서 그 당시 화제가 된 인물 4위, 축구 팬들도 BTS에 열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 씨는 어느 부분이 또 매력적인지 한번 얼굴만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진짜 크고 동그란 이 눈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에서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헤어스타일을 해도 정말 눈빛만큼은 순수해 보이고 소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남성스러운 그런 매력들을 점점 더 진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꽃미남, 아니면 조각 같은 그런 얼굴형을 말할 때는 정말 조각처럼 이미 턱을 어느 정도 수술도 하고 얼굴도 작게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데뷔 전에 많이 수술을 한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본인의 턱뼈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턱선, 그 다음에 앞부분의 턱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정말 강렬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과 이 정말 그 맑은 눈과 또 남성스러운 이 코의 모습들이 정말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순수함과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대 중반인데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지날수록 또 다른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점점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